안녕하세요. 양양에서 서핑하고 있는 카노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파도를 체크하고 파도가 좋으면 서핑하러 가요. 프로스펙스 패딩 베스트를 입고 바다에 갔었는데 가볍고 따뜻했어요. 하와이에서 큰 파도를 처음에 탔을 때 많이 무서웠는데 좀 많이 타보니까 괜찮아졌어요. 어려운 기술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프로라고 생각해요. 모델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장윤주입니다. 프로는 아주 작은 디테일로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끗의 차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깊이도 생기고 노하우도 알게 되고 나만의 감성 또 나만의 표현 방법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프로스펙스 원더 에어거든요. 되게 따뜻하고요. 고급스러운 컬러감 때문에 다양한 의상하고도 잘 매치가 될 수 있는 의상이에요. 스타일리스트 겸 비주얼 디렉터를 하고 있는 박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 스타일이나 전형적인 어떤 룩들에서 현재의 룩 스타일의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요. 그래서 영화도 자주 보고 옛날 사진들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웨어도 좀 레트로하거나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데요. 프로스펙스 원더 에어는 아누락 디자인으로 나온 경량 패딩이어서 신선하더라고요. 보온성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는 일단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잘 얻고 일에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크밍 스미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아천, 김비현입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취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취향을 제 샵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일하고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는 만지는 것도 만드는 걸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프로스펙스의 원더웨어 이 옷은 팔 움직임에 있어서 이게 좀 스판 같은 재질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아주 두루두루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하이브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배우 이천입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아 나도 이런 취미가 있었지, 나 이런 걸 좋아했었지, 내가 이런 꿈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멈춰있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프로스펙스 원더웨어를 입어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좀 일교차가 심한 날에 금방 꺼내서 입기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지입니다. 오랜만에 공연하면서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간만에 또 소통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프로스펙스 원더웨어 옷을 입었는데 제가 사실 좀 불편한 옷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가볍고 좀 활동적인 옷을 좋아하는데 되게 편하게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앨범을 냈을 때 가장 피드백을 잘 많이 받고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프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